한국에 대한 애정과 의료 선교 사업에 대한 열정이 넘쳤던 조지 류 박사와 그의 아내. 하지만 한국에 온 지 5년 후 류 박사는 함께 헌신했던 첫 번째 아내 메이벨을 병으로 잃고 만다. 아내를 차디찬 한국 땅에 묻고 류 박사는 비틀거리며 쓰러진다. 쓰러진 자신을 보고 놀라는 한국 친구들에게 그는 먼지를 털고 일어나며 얘기한다. 그 전쟁 같았던 하루, 그는 집이 아닌 수술실로 돌아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비극 후에 모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국은 조지 류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었다. 일제 송환 조치로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다시 갈 날을 기다리던 어느 날, 운명의 여인 그레이스를 만난다. 둘의 만남은 잦아졌고 그때마다 류 박사는 그레이스에게 한국에 대하여 얘기하고 한국 방문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자녀가 있었던 류 박사는 그 부담 때문인지 그레이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지 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돌연 그레이스에게 돌아섰다. 그리고는 어떠한 낭만적인 의식이나 팡파르도 없이 조지는 그레이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레이스는 이때를 위해 그녀가 항상 준비해 두었던 말을 했다. 그렇게 한국으로 온 조지 류 부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병원을 재건하고 1967년 은퇴할 때까지 총 34년간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했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이 두 사람을 류재한, 류은혜라는 한국인의 이름으로 기억한다. 그들이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에게 선사한 사랑과 복음과 헌신은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밝게 빛나고 있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땀 위에 세워진 36 의료원 서울병원은 그들의 정신과 사명을 영원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